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이제 5월달입니다. 슬슬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네, 머리에도 슬슬 열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책이 또 나왔죠? 네, 맨날 늘어난 거 못밖에 없어요. 책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왜안 들어갈까? 응? 왜안 들어갈까? 예, 그게 아니라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강의를 듣고 나서 그 강의가 다 이해되어야 된다는 그 강박에 빠져 있습니다. 뭐 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니까 수업 듣고 나서 이해 못 하니까 화가 나고 또 나는 모르는데 옆 사람은 아는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공부하는데 힘들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은 상대 평가가 아니고 무슨 평가? 절대 평가. 과락 면하고 평균 몇 점? 60점이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과거는 다 잊으세요. 지난달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기본서 한 권을 대체하는 게 요약집 이거죠. 네? 그럼 요약집 한 권을 대체하는 게 오늘 알아드린 프린트물이야. 다시 갖고 왔어요. 5월, 6월 뭐라고요? 민법 책에도 타고 뒷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아니, 이 페이지에 무효와 뭐가 있다? 취소 있죠? 이한장 가지고도 합격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그럼 이제 뒤편이 뭐다? 민법 책에 있는 기본서에 있는 목차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 목차를 갖고 다니지 마시고 집에 가면 벽은 있죠? 벽에다 붙여 놓으시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목차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차를 읽을 때마다 나 기본서 한권 읽은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부터 멘탈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무너지 않도록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나씩 뭐다? 욕심내지 마시고 사실은 한 시간에 하나 정도만 하면 돼요. 한 시간에. 다만 이제 기본서 책 때문에 진도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뿐이지 한 시간에 몇 개씩? 하나 정도만 이해해도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10월 달 가서 충분히 내가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에 그냥 다 하려고 그래. 욕심 버리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책자, 이제, 요건 이제 똑같은 건데, 저는 이제 코팅을 해왔어요. 새로 코팅해서 똑같은 거예요, 앞뒤. 이거 가지고 뭐 한다지? 여러분들 힘을 발휘할 때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가지고 놀았죠? 이게 민법의 뭐다? 보물섬 지도입니다. 활용을 잘하면 굉장히 유용이 됩니다. 그럼 책자지 넘겨보세요, 이제. 책자 넘기면은 여기 1편 뭐가 나와요? 총칙이 나오죠. 그럼 우리 민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내 몸이라고 그랬죠. 네? 다른 거 없어요. 매매해서. 뭐해서? 무효 취소되지 않고 등기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민법의 주 테마야. 매매에서 등기 치는 거죠. 한 장짜리 여기 뭐가 나와? 한 장짜리에 맨 위에 매매라는 계약이 나오죠. 그리고 맨 밑에 등기가 나오죠. 조문 딱두개 가지고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매수인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등기 치는 이 과정 중에서 보통은 서로 문제가 없죠. 그냥 중개업자 하라는 대로 그냥 보통 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간중간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죠. 중간중간에. 그럼 분쟁이 생길 때마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그러잖아요. 물러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조문을 들이대서 이 조문을 근거로 해서 당사자 분쟁을 해결한다. 그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매매를 통해서 어디까지? 등기까지 과정인데 맨 위가 1편이 아니고 몇 편이에요?
3편 채권을 먼저 들이댔죠. 그죠? 그 다음에 제1편이 중앙에 있죠. 총칙이죠? 타이틀 제목이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죠. 3편 제목이 뭐예요? 아, 3편 채권이고 맨 밑에 2편은 근데 이제 책에 가면은 3편은 채권으로 안 돼 있고 계약법으로 돼 있을 거예요. 무슨 법? 상관없습니다. 그럼 요걸 갖다가 요렇게 돌리면 옆으로 돌리면 매매가 있고 등기가 있고 중앙이 무효 취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총칙은 뭐하고 뭘 공부하는데요? 아니 총칙은 매매가 있는데 이 장애물을 건너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매가 뭐뭐 되지 않고 무효 취소되지 않고 여기 등기까지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칙은 뭘 공부하는 데다? 무효 취소. 됐어요? 근데 타이틀 제목이 뭐의 취소야?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목에 있는 용어를 익히면 되는 거예요. 제목도요 아주 상급의 용어가 있고 중급이 있고 하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익힐 때도 상급의 용어를 익히려고 자꾸 연습을 하세요. 지금 문제 풀고 점수 나오고 이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방금 전에 뭐 한 2시간 공부한 다음에 보면 답이 보이지. 아니 방금 전에 보고 한 건 답이 보이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도 아무 생각 없이 봐도 답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에서 매매가 뭐뭐 되지 않고 등기치는 과정이다. 그죠? 그래서 이 3편 채권하고 2편 뭐가 있다? 물권. 그러니까 살을 붙이는 거야. 거기다 제목을. 매매 등기 붙이는 것보단 뭐다? 3편 채권 매매를 통해서 2편 물권 등기하는 겁니다. 그럼 말이 훨씬 더 뭐예요? 좀 멋있어지잖아요. 좀 폼이 나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이러고 있어요? 그냥 대충 있어. 집에 있으면 뭐 대충 있어 상관없잖아요. 근데 나올 땐 어떻게 돼요? 좀 갖고 해야 돼, 안 갖고 해야 돼요? 갖고 해야 되죠. 이거 똑같은 거 가꾸는 거야, 자꾸. 자, 그러면 책자지 넘겨볼게요. 1편 가면은 이제 8페이지 가면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제1장 법률 행위에 뭐다? 총칙돼 있다. 그러면 법률 행위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행위죠, 행위. 행위니까 손 펴보세요. 자, 해보세요. 일방적. 박수치고. 나란히. 이게 법률 행위야. 이제 생각하는 거야. 아, 법률 행위 뭐가 있다고요? 하나, 둘, 셋. 이게 이제 일방적 단독 행위. 대립적 쌍방 행위. 앞으로 나란히 평행적 합동 행위. 세트 명칭이 뭐다? 법률 행위. 이제 생각하는 거야. 아, 법률 행위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 둘, 셋. 뭐다? 단독 행위, 쌍방 행위, 합동 행위. 근데 시험에 합동 행위는 잘 안 건드리니까 두 가지만 기억해. 무슨 행위랑? 단독 행위랑 쌍방 행위. 근데 책은 그 법률 행위 종류를 다 개무시하고 바로 들어온 거야. 네.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안타. 어차피 나와봐야 어쩌다 하면 되는데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법률행위 맨 왼쪽에 뭐가 나와요? 거기 잘 보세요. 제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뭐라고요? 오늘 거 보세요. 단독행위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계약. 15개 무슨 계약이 있다? 전형계약이 있다. 요게 쌍방이에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니까 법률행위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단독행위와 쌍방행위. 그럼 그림이 이쁘죠?
근데 단독행위 계약 그러면 뭐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데 단독행위와 무슨 행위? 쌍방행위하면 딱 틀이 맞잖아요. 그 쌍방행위를 이코로 뭐라 한다? 계약. 계자는 맺을 계자고 약은 약속이죠. 여러분들 약속을 맺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 맺었으면 뭐요? 달라. 약속을 맺으면 뭐 한다? 달라라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달라를 갖다가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채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거? 그래서 왼쪽은 단독행위고 오른쪽은 쌍방행위. 15가지 전형계약이 있죠. 왼쪽의 단독행위는 일단 기억하세요. 유재석이 본회원보다 소포. 그 다음 뭐 있어요? 1차 면제받은 동철이 상추 먹고 잠에 취해. 궁금하면 가서 기본서 찾으시면 되죠. 그죠? 자, 첫 번째, 유는 유원, 유증을 얘기합니다. 쓰지 말고 흩어올리세요. 뭐라고요? 유한, 유증. 쓰다가 시간 다 가. 그냥 듣고 흘려. 유원, 유증을 뭐라 한다? 유. 쟤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무슨 행위? 그다음에 소포는 뭘까요? 소유권 포기. 그죠? 담배 한갑 사셔가지고 담배 한갑 쓰레기통에다 탁 버리죠. 그러면 소유권 뭐한 거예요? 포기. 상대방이 없죠. 그죠? 그래서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는 뭐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1차 면제라고 돼 있죠. 면제는 빚한 갑. 채무 면제를 얘기합니다. 무슨 면제? 네, 채무 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동철이 있죠. 동철이 할때 동자는 동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계약을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까? 동의 없이 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문제가 있죠. 미성년자랑 성년자랑 계약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미성년자는 의사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법률 행위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네? 미성년자는 뭐다? 법률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생에서 중간에 만 19세 때 이벤트 하는 것이 행위 능력을 주는 겁니다. 무슨 능력? 19세 때 법률 행위 능력을 주죠. 미성년자는 무슨 능력이 없어요? 법률 행위 능력이 없죠. 성년자는 법률 행위 능력이 있죠. 그러면 없는 자하고 있는 자하고 계약하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 얻어맺혀 주는 게 뭐다? 그 계약은 무효다? 취소다? 이렇게 두번 물어봤을 때도 자신 있게 다 대답해야 되는데 자꾸 물어볼 때도 뒤로 물러나. 미성년자의 계약은 뭐가 아니고 무효가 아니고 뭐다? 취소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 그죠? 그 책자 보시면은 8페이지에 왼쪽 여백에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제한 능력자 가로 열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인 후견인한 법령인은 자, 뭐할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무슨 능력이 없다. 법률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런 자가 계약하게 되면 어드밴티지 주는 게 뭐다? 네. 무효가 아니고 뭐다? 취소. 됐습니까? 자, 그럼 거기 들어가면 갑자기 그 1번이 어디 가서 붙어 있어요? 1번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우측에 박스 안에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 나오죠. 자, 왼쪽 보시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당사자가 있을 것, 목적이 있을 것, 그다음 뭐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세 가지 돼 있죠. 이게 민법은요, 이렇게 연결된 용어예요. 쪼개진 게 아니고 이렇게 융합된 건데, 자꾸 쪼개서 외워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뭐 하다 했어요, 지금? 동의 때문에 온 거죠. 법정 대리인 뭘 맡아라?
동의를 맡아야 되는데 동의 없이 했으니까 그 계약은 문제가 있으니까 뭐가 아니고 무효 아니고 취소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또 뭐 연결돼 있잖아. 그럼 거기 왼쪽에 법률행위 무슨 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그쵸? 그럼 거기 첫 번째 당사자, 그 다음 뭐요? 목적, 의사표시.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는 방법은 당목의, 당목의, 닭한테 모의준다, 당목의,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자꾸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뭐다? 5, 6, 7, 8, 9, 10. 아직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뛰지 마시고 그럴수록 뭐한다? 천천히. 남들이 막 뛰어갈 땐 천천히 대신 쉬지 않고 가면 되겠죠. 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맨 꼭대기 조문 보세요. 563조 있습니까?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가 있고 쌍방 행위 계약이 있죠. 그럼 우리는 단독 행위로 살아가요? 주로 계약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럼 계약 중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계약이 뭐예요? 매매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매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뭐 저축하려고? 많이 벌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플렉스라나? 자랑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멋있는 좋은 애 사는 것이고, 아파트도 뭐야? 좀 넓은 거 쓰고,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돈. 그래서 563조 들어가서 가장 15가지 전형계약 중 가장 많이 쓰는 계약이 뭐다? 매매계약입니다. 이 조문에 3편 채권과 1편 총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둘이 안 만났으면 미워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고 아무 문제 없죠. 기대를 안 하잖아. 아니, 안 만났으면 기대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잖아요. 근데 만났죠? 처음에 좋아서 만났지. 근데 만나다 보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상대방 기대가 생기잖아요. 여자분들, 내일 모레 내 생일인데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근데 그냥 지나가봐. 화나 화났나? 화나지. 기대했잖아요. 그럼 화가 나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매매도 처음에 좋아서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분쟁이 생겨. 왜? 자기 이익을 추구하니까. 그럼 그 조문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쉽게 표현할게요. 갑과 을이 있고요. 누가 있고? 당사자 일방, 상대방이 있죠? 그 다음에 약정, 약정이 있죠. 제가 이걸 뭐라 표현하면 판다, 산다. 갑, 을이 있고 판다, 산다가 있고 그러면 달라, 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조에 있다? 563조. 그걸 고급수 표현한 게 당사자 일방, 상대방 있죠. 약정, 약정 있죠. 효력이 생긴다 있죠. 어떤 효력이 생겨요? 달라는 효력이 생기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 장짜리 보시면은 맨 왼쪽에 성립요건 있습니까? 당사자 있죠. 갑을 있죠. 어? 목적이 먼저 있지 않고 의사표시가 먼저 있죠. 왜 의사표시가 먼저 있을까? 저는 조문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법 조문에 일방 상대방 있고 약정 약정 효력이 생긴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책은 그렇게 안 돼 있지. 당사자가 있고 달라달라가 있고 의사표시가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상관없잖아요. 바꿔도. 그럼 첫 번째 당사자가 뭘 가져야 돼요? 능력 가져야 되겠죠. 권리 능력은 아웃. 살아있는 사람은 전부 다 무슨 능력이 있으니까 권리, 주체, 능력이 있으니까 권리 능력 가지고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두 가지야. 무슨 능력, 무슨 능력? 의사 능력과 무슨 능력? 행위 능력 있을 것. 여기 돼 있죠? 갑, 을이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있을 것. 약정, 약정이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일치의 반대말은 뭐다? 불일치. 불일치를 알고 하고 모르고 하고 알고 하는 것을 혼자 하고 짜고 또 하자 있는 게 뭐다? 사기강박.
거기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프린트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효력 요건이 있습니까? 효력 요건에 당사자 딱 보니까 의능, 행능 있죠. 의사표시 쭉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단독, 통정, 착오, 사기. 그래서 무슨 착사? 단통 착사. 달라달라는 뭐 할 수 있을 것?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손 피셔가지고 총칙은 갑을 판다 산다 달라 달라죠. 몸으로 기억해. 몸부림 쳐요. 머리로 기억이 안 돼. 갑을 판다 산다 달라 달라. 그럼 갑을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능 의사능력 행위능력 있고 판다 산다는 단통 착사가 있고 달라 달라는 학과적타 이거 가지고 논다 이야기죠. 그것 따라서 총칙이 진행할 겁니다. 자, 다시 책자로 가보세요. 그런데 그 법률행위 성립요건 밑에 보면은 특별이란 말 있죠. 특별 성립요건에 나와 있는 1번 있죠. 요물계약 색깔 칠하세요. 무슨 계약이요? 요물계약이 나왔다. 요물계약에서 물건, 인도 등등. 자, 요물은 요자는 필요하다는 뜻이야. 뭐다? 요는 필요하다는 얘기야. 물은 물건. 물건, 뭔가를, 뭔가 등등을 줘야 되는 필요한 계약이다.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 나왔습니다. 자, 요물계약 하면 뭐 탁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이제 공부하시던 분들은 우리 한 장짜리 보시면은 여기 15가지 계약 중에서 제가 다 전부 다 한 글자 땄는데 현상 광고는 있는 그대로 갖다 붙여놨죠. 보입니까? 현상 광고 보여요? 네, 현상 광고는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또 요물 계약할 때 또 떠오르는 게 있으면 아주 좋은데. 그래,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계약금 계약. 무슨 계약? 자, 생각하시고 제가 쓸 때만 할 때 쓰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세요. 무슨 계약 있어요? 요물 계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현상 광고도 있지만 계약금 계약. 그럼 계약금 계약은 15가지 전형 계약이 없죠. 거기 개라는 말은 없어. 개 없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맨 위에 계약 분류가 있죠. 3편 채권 달라편에는 15가지 무슨 계약이 있다? 전형 계약이 있다. 가장 대표가 뭐다? 매매. 그죠? 그러면 맨 위에 563조문이 있다는 얘기는 민법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 분류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있죠. 첫 번째가 무슨 계약? 민법전 있고 전형 계약, 민법전 없고 비전형 계약. 오, 그러면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고? 네, 그러면 현상 광고는 전형 계약이야. 무슨 광고? 있으니까. 근데 계약금 계약은 전형은 아니죠. 없으니까 뭐다? 비전형 계약이죠. 그죠? 그렇고 그 우측에 낙성과 요물이 있죠. 낙성 요물 있죠? 그러면 약정 약정으로 끝나는 계약이 무슨 계약? 왜 약정 약정이 낙성일까? 청낙 승낙 성립. 그러니까 약정 약정이 무슨 계약이다? 낙성 계약. 그러면 계약금 거는 계약은 무슨 계약은? 언제 성립할까? 네, 그러니까 계약금 10억짜리 토지 팔면서 1억 주기로 약정 약정했을 때 성립하지 않아요. 또 약정한 계약금 일부를 지급해도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계약금 계약은 약속한 계약금 뭐한다? 다다다다다다 줘야지 이루어지는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낙성 요물은 성립에 관한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물 계약에서 물건 인도 뭐뭇을 줘야지 이루어지는 계약은 뭐다? 요물 계약. 그러면 힘들면 메뉴에 매매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약정 두 개를 가려봐. 약정 두개 있죠? 만약에 법전 만들 때 약정 두 개를 빼고 만약에 계약 조문을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매매는 상대방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한테 이전하고죠. 없으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요물계약이야. 별거 없죠? 아니, 약정이 있어서 무슨 계약이고. 만약에 조문을 갖다 약정 두 개가 빼앗기고 만약에 만들었으면 뭐다? 실제로 주고 실제로 받아야지 효력이 생겼으니까 그건 뭐야? 요물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은 아니지만, 아니 전형 계약은 아닌 비전형 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언제 이루어진다? 약정 가지고 안 되고 뭐 다다다다.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 있죠? 이거랑 한 세트랑 붙는 용어가 있지. 같이 용어와 용어 붙어야 돼. 하나만 하면 안 되고 붙여서 먹어야 돼. 붙여서. 그게 헤헤 헤헤 개개 뭐라고? 개개는 뭐하고 논다? 헤헤 개투 해투 뭐라고? 계약금 계약 해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 있잖아요. 계약금 다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중도금 지급 전 털어볼 수 있잖아. 무슨 해제?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다다다다다다 줘야지 성립하는 요물 계약이니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는 해약금 해제할 수가 없다고. 해약금 해제는 언제 한다? 다다다다다다 줘야지 계약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물 계약에서 물건 인도는 효력이 아니고 뭐다? 성립. 그러니까 지금 이 매매를 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매는 전형에 비전형이야? 전형. 그 다음에 매매는 약정 있으니까 뭐예요? 낙성. 그럼 그게 약정까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 없어? 이제 그때부터 효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니까 무무가 나오니까 쌍무 편무 나오죠. 그 다음에 채무를 이행해야 돼안 해야 돼? 그 이행을 뭐라 한다? 출연. 그게 유상무상. 그래서 지금 보세요. 총칙에 특별상립여건의 요물계약이란 용어가 나왔잖아요. 이걸 음으로 기억하지 말고 거기다 좀 이렇게 좀 사연을 붙여야지. 거기다 좀 사연을 붙여야지 기억이 날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연 없이 그냥 음으로만 계속 치고 맨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신 분열에 걸리는 거예요. 중개사법 가면 이거 외우라 해서 또 이거 외우면 또 공법 가면 이것도 이거 외워야 되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공법인지 중개사법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숨이 차버리는 거예요. 왜? 할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몇 개씩, 한 시간에 몇 개씩? 한 시간에 그냥 하나만 가지고도 요물계약 가지고 한 시간에 요물만 가지고 계속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요물계약 기억났어요? 그러니까 요물계약에서 물건 인도 뭘 주는 것은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효력이 아니고 성립. 효력하고 성립을 구별해야지 이게 뭐다?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낼때 이제 요물계약의 물건 인도 다음 중 예? 효력 요건이 아닌 것. 그럼 요물계약의 물건 인도는 뭐다? 효력이 아니고 뭐다? 성립. 그때 무슨 계약을 기억하세요? 아니, 계약금 계약. 그럼 멋있잖아. 전형, 비전형, 낙성, 요물.
쌍무, 편무, 유상, 무상. 순서가. 우리 분류 있잖아요. 계획 분류. 뭐라고요? 전형, 비전형, 낙성, 요물. 쌍무, 편무, 유상, 무상. 그러면 거기 전형하고 낙성의 대표가 무슨 계약이고, 매매 계약이고, 비전형 계약이면서 요물 계약의 대표가 뭐다? 해약금 해제 벌써 제가 붙인 거예요, 지금. 무슨 해제? 그래서 개투, 해투. 개개, 해해. 그러면 개개, 해해. 그러면 없어 보이잖아. 그럼 뭐라고? 개투, 해투. 됐죠? 자, 요물 계약의 대표, 뭐 기억하기? 계약금 계약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우측 봅시다. 특별효력 요건 가보니까, 아, 또 뭐가 있어요? 1. 대리할 때 대리권 존재 나오죠? 야, 왜 대리권 존재가 성립이 아니고 효력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간 걸로 그 구분해 보시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있죠? 성립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효력이란 말 있지? 유효보다는 뭐다? 효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뭘 구별해야 돼? 성립하고 효력을 구별해야지 총칙이 풀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대리권 존재는 왜 성립이 아니고 효력일까요? 그럼 대리권 있다. 그럼 대리권 있어서 계약하게 되면 대리권 받아서 약정 행위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유효할까요? 유효. 대리권, 유권 대리는 뭐다? 유효 아니에요, 유효. 그럼 무권 대리는 어떻게, 무권 대리는? 무권 대리는? 망나니 아들이 아버지 본인 토지 대리권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상대방한테 팔고 먹고 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식이 만약에 뭐예요? 응? 7대 독자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아, 7등 죽이면 안 되지.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본인이 상대방한테서 뭐라고 그래요? 애가 사고 쳤는데 내가 다 인정할게. 추인. 추인 어디 있어요? 찾으세요. 추인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상추 있잖아요. 상추. 추. 추인했잖아요. 그러면 망나니 아들이 저지른 그 사고를 아버지가 가서 뭐요? 추후로 인정했으니까 그 계약은 확정유효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원 있죠, 원. 네? 원이 1번, 2번, 3번, 4번 있죠. 그럼 효력 요건 맨 오른쪽 가면은 무효, 유효, 1, 2, 3, 4 직선으로 돼 있지. 쪼갰죠? 1, 2, 3, 4, 1번은 무효, 2번도 무효, 3번은 유효, 4번은 유효죠. 그러면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입니다. 그럼 1번이 뭐예요? 불확정, 무효. 2번, 확정, 무효. 3번, 불확정, 유효. 4번, 확정, 유효죠. 그럼 직선되어 있는 것을 원으로 표현한 게 중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여러분들 왼쪽에서 1번에서 출발하는 거야. 몇 번?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 효.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아니고? 성립이 아니고 효력.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 살아나고 그냥 멍 때리면 그냥 다 글자야. 죽어 있는 글자를 어떻게 알아? 자꾸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면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길가에 떨어진 구리반지 하나 있어요. 주소요? 안 주소요? 그게 다이아몬드면 죽겠지. 구리반지요? 안 주세요. 아무도 관심 없죠. 근데 잃어버린 사람은 그 구리반지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가사 도우미가 집에 가서 청소를 가서 집안 아주 깨끗이 청소하고 왔어.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담배꽁치 하나가 딱 있었어. 담배꽁치가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유리로 딱 해놨어. 그러면 가사도우미한테 그게 뭐로 보여요?
아니, 담배를 폈는데 멋있게 더 그렇게 포장까지 하나, 그죠? 갖다 싹 치웠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지막 피던 담배였어. 그걸 가져왔는데 그걸 버렸으니 난리 났죠. 사연을 붙이면요, 이 세상에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사연을 붙이면 뭐야?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듣다가도 거기에 사연이 붙으면 멋있잖아. 또 요즘 뭐 가수들 이렇게 경연할 때 승승장구 부잣집 태어난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 늘 이렇게 우여곡절이 확 많아야지 가서 우승했을 때 사람들 박수 막칠거 아니야. 왜? 뭐가 많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 사연을 보면서 막 자기처럼 막 느껴지면서 막 감정이입하잖아. 그 동질감을 느끼잖아. 사연이 붙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디에 저기 병천순대? 순대집 있잖아요. 가면 다 순대집이죠. 근데 거기 뭐가 붙어 있어요? 이효리 뭐 누가 다녀간 순대 그러면 그걸 봐. 뭐가 붙으면 그때 대박 치는 거예요. 중개 업자도 여러분들 하고 있는데 만약 누가 유명한 연예인 여러분 통해서 집 샀어. 그럼 이름 딱 붙여봐. 난리가 날 거예요. 뭐가 붙으면 그 사인 붙이려 공부하는 거 아니야. 자, 대리권 존재는 성립이야, 효력이야. 1, 2, 3, 4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효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리권 존재는 뭐가 아니고,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이다. 그래서 유권 대리는 확정 유효,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 그래서 추후로 뭐 하면? 인정하면 4번 되겠지. 이때 질문합니다. 망나니 아들의 계약을 아버지가 비점 때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확정 유효겠습니까? 처음부터 확정 유효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닐까? 그죠? 그래서 1번 추인, 불확정 무효 추인은 처음부터입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출발이 2번인 거 있지? 확정 무효 있지? 가장 대표가 통정이죠. 통정 무조건 2번이지. 그 통정을 추후로 인정했습니다.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될까요? 처음부터일까? 네, 찍는 거야. 1번 추인이 처음부터면 2번 추인은 몰라. 그때부터겠지. 이게 사람의 능력 아니에요? 눈치만 까도 뭐야? 하나만 알아도 다 반대로 유추해서 맞출 수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다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더라도 이게 적으면 반대니까 지금 반대야. 요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조건, 기한. 역시 성립이 아니고 뭐예요? 합격하면 아파트 증여할게. 오케이. 성립했죠? 언제 달라는 효력이 생겨요? 합격을 해야지 달라는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성취, 기한, 도래는 성립이 아니고 효력이다. 이렇게 연습해야지 냈게 되는 거야. 그냥 조건, 성취, 기한, 도래는 효력이야, 효력이야. 이렇게만 내뱉는 사람은 절대 시험장 가서 말 바꾸면 틀려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장난칠 말을 내가 먼저 내뱉는 거야. 조건, 성취, 기한, 도래는 뭐에 관한 얘기죠?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에 관한 얘기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인지 특별인지 그까지는 안 물어봐. 성립인지 뭐만 물어본다. 효력. 그러니까 특별 효력 요건은 5분 대기조. 대기조. 조기대? 대기조가 낫지 않아요? 대기조. 무슨 조?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아. 5분 대기조라고 있어. 대기조. 대리권 존재. 그 다음 뭐야? 기한, 도래. 그 다음 뭐야? 조건, 성취.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조심할 것이 뭐가 아니고 성립인지, 뭐인지, 효력인지. 그래서 왼쪽 가시면은 쭉 2번 팁에 선생님 팁 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무효나 취소는 법률 행위가 성립한 이후에만 문제 된다고 돼 있죠?
이거 이제 정리한 게 뭘까요? 응? 불성립 반대는 뭐다? 성립. 성립한 다음에 뭐다? 이제 그걸 그려드린 말이 이겁니다. 불성립. 반대는 뭐고? 네. 성립한 다음에 뭐로 가는 거예요? 무효, 유효, 1, 2, 3, 4죠? 직선으로 표시하지 않고 그걸 뭐로 표현한 거예요? 원으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원으로 그려드리면 되잖아요. 1번이 뭐고? 1번, 2번이 무효 아닙니까? 불확정, 확정. 3번이 뭐고? 불확정, 유효고. 4번이 확정, 유효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불확정, 유효가 바로 뭐다? 취소예요. 불확정 유효가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 가능. 무슨 가능? 일단은 유효해서 출발하다가 취소하면 어디로 가고? 취소 안 하면 4번 가겠죠. 그러면 총칙이 10가지가 있죠. 여기 의능, 행능, 단독, 통정, 착오, 사기, 화가적타 있죠? 그게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응? 이 사이에서 노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다 10가지 적을게요. 뭐라고요? 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 사기 강박. 그 다음에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뭐 있을 거? 그래서 여기서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무효 아니면 취소 아니야? 그럼 두 개, 네 개, 네 개니까 그림이 예쁘려면 무효, 취소, 무효, 무효, 취소, 취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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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그럼 얼마나 예뻐? 응? 숫자란 뭐야? 숫자라면 2번, 3번, 2번, 2번, 3번,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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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그래서 왼쪽, 맨 왼쪽에 보세요. 1번 얘기했어요. 제한 능력자. 가로 열고 뭐 있어요? 책자, 책자 보세요. 미성년자, 피, 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뭐라고 돼 있어요? 법리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요. 그럼 이게 첫 번째 능력입니까? 두 번째 능력 얘기한 거예요? 네? 두 번째 능력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행위 능력, 제한 능력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제한 능력자가 뭐라고요? 두 번째 능력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제가 미피피, 미피피 하잖아. 그러니까 미피피는 첫 번째 능력이 아니고 뭐다? 두 번째 능력. 뭐할수 있다? 그럼 취소하게 되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 무효가 되겠죠. 확정 무효가 되면 네 글자. 부당이득. 아니, 준거 돌려달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 의사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 그럼 의사 능력 없는 자는 첫 번째 능력이지. 의사 능력 없는 자의 대표가 누굴까? 네, 아주 치매가 심하신 분 있죠. 치매가 심하신 분 있잖아요. 그 치매가 심하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뭐예요? 혼인신고가 돼 있어. 뭐가 돼 있어요? 그 옆에서 간병하시던 분이 갑자기 혼인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상속권이 발생하죠. 그러면 자식들이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식들 뭐라고 와서 시비할 거예요. 치매에 걸리신 분, 정신줄 없는 사람 이용해가지고 무슨 신고했다? 혼인 신고했으니까 그 혼인 의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인은 뭐다? 무효다. 그러면 당신 뭐 없다? 상속권 없다. 그럼 또 그분은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진정한 사랑을 왜 그렇게 폄훼하느냐? 정신줄 있는 상태 가서 혼인 신고 맞다. 법원과 다툴 거 아니에요. 그럼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아, 세계적인 사랑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인이 유효한 거니까 상속권 있는 거고, 혼인신고 무효다 그러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신줄 없는 가장 대표가 뭐다? 치매. 또는 약에 중독돼서 잠깐 헷가닥한 사람 있지. 중독돼가지고 그것도 아주 미세하게 뭐야? 정신줄 놓게 하는 거. 옛날에 골프 치는 데 있죠. 골프 치면 그냥들 안 치고 뭐돈 내기 하나 봐. 근데 골프를 워낙 잘 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웬만하면 안 지니까 누가 오더라도 받아주는데 현하게 어떤 팀만 가면 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조사해 보니까 뒤에 무슨 조그만 약을 조금만 먹으면 약간 정신이 뭐야? 흥분돼가지고 제대로 못 치게끔 만든 아주 미묘하게. 그런 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능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아, 첫 번째 제한 능력자는 능능의 두 번째 능이구나. 아니, 책 보고서 여기다 자꾸 여기다 정신 집중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여기다 10가지 내가 테이프하란 말이야. 책이 나올 때마다. 아, 첫 번째 밑비피는 어디 거? 두 번째 능. 그죠? 의사 능력 없는 건 앞에 거. 응? 이거 가지고 여러분 대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대리? 미피피가 법대 동의 없이 자신의 물건 팔게 되면 이거지. 이거죠? 취소죠? 근데 미피피가 대리인 자격으로 들어오면. 미피피가 대리인 자격 들어오면 둘중 하나죠. 유권 대리인은 4번. 무권 대리는 1번. 그래서 미피피 가지고 절대 3번 가서 취소하면 안 돼. 미피피가 취소란 얘기는 자신의 물건을 법대 동의 없이 팔았을 때 쓰는 얘기고, 미피피가 무슨 자격으로 들어오면, 대리인 자격 들어오면, 아, 대리권 있다 없다. 유권 대리, 무권 대리 둘중 하나 아니에요. 유권 대리는 몇 번? 퍼펙트 위한 거니까 갑도 을에 미피피 가지고 취소할 수 없고 을 자신도 미피피 가지고 취소할 수 없고 병도 미피피 가지고 취소할 수 없고 아 204번이니까 미피피에 법대도 와서 뭐할수 없다. 단 의사는 표시해야 되지. 그러니까 의사 능력은 있을까? 지금 여기다 대입한 겁니다. 두 번째, 능력 없는 자, 뭐될수 있다? 대리인 될수 있다. 대리인 되게 되면 유권 대리 아니면 무권 대리 둘중 하나죠. 단, 가서 뭐는 해야 돼? 약정은 해야 될거 아니요. 말은 해야 될거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 거할때이 능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능력 얘기 다 끝난 거예요. 무슨 능력? 그, 미성년자 가지고도 이 얘기를 다 끌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미피피 두 번째 능력 없는 자 취소 이야기는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거는 자신의 물건을 법대 동의 없이 했을 때 이거란 얘기지.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왼손 들어보세요. 자, 계약한 날로부터 3년입니까? 10년입니까? 확실해요? 그러면 성년된 날로부터 3년. 그게 뭐예요? 10년, 3년. 그죠? 그래서 프린트물 뒷장 넘겨보세요. 자, 왼쪽은 출발이 몇 번인 경우? 출발이 2번이죠? 확정 무효죠? 얘는 시간 지나도 그대로 2번입니다. 12년 전 통정은 그때도 무효고 지금도 콘크리트 확정 무효죠. 그러니까 부당 이득 돌려받을 수 있죠. 근데 출발이 몇 번? 3번이 취소죠? 취소는 몇 가지 없네. 어디하고 어디예요? 취소는 이거 아니야? 이거. 이게 취소 아니야? 이게 능착사. 이 출발이 이것들은 이거죠. 일정 기간 내뭐 하지 않으면 확정 유효가 되죠. 출발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방치하면 유효죠. 그러면 일정 기간 10년, 3년 내 취소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밑에 색깔 들어간 주문 하나 있죠. 146조 취소권 소멸. 취소권 소멸하면 더 이상 취소 못하니까 확정 유효가 되겠죠. 자, 거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가 먼저 나와요.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추인을 못하지. 성년이 돼야지 추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거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그래서 따당땅 내 뭐 하지 않으면? 취소권 뭐 하는 거예요? 소멸합니다. 그러면 거기 왼쪽에 A, B, C가 나옵니까? A가 뭐예요? 미성년자를 146조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146조 뛰어들어가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성년된 날로부터 3년이고 미성년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아닙니까? B가 뭐예요? B가 보입니까? 차고가 146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추인해서 차고를 안 날로부터 3년이고 차고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이죠. 그 밑에 사기 강박 있어 없어요? 사기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또 한참 생각해. 10년. 사기를 한 날로부터.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 내에 뭐라 하지 않으면 확정 유효가 돼서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년 전 사기는 지금 4번이 돼 있는 거죠. 12년 전 강박당해서 증여한 거 아무 조치 안 됐으면 지금 확정 유효죠. 12년 전 통장은 지금도 뭐예요? 무효죠. 12년 전 정신줄 없는 상태에서 한 계약은 의사능력, 12년 전 의사능력 없는 죄의 계약은 지금도 무효지. 돌려받을 수 있지. 12년 전 미성년자의 계약은 확정 유효가 돼버렸잖아. 특히 치매 상태에 있으니까 정신 없으니까 법원에 선고받는 경우도 있지. 피성년 후견인. 정신줄도 없고 피성년 후견도 같이 갖고 있죠. 이걸 이중효라고 그래. 한 사람이 두 가지 효력을 다 갖고 있지. 아주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12년 전 증여 계약은 피로 했으면 이미 끝난 거지. 조치 안 취했잖아. 근데 그 당시 치매가 있었다. 의사 능력 없는 것만 입증하면 돌려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유리한 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출발이 이것과 출발이 몇 번? 이게 총칙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판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이 판을 모르면 계속 헛갈리는 거예요. 이거 다 여기다 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장 대표가 뭐예요? 가장 대표가. 불성립할 때 이게 불합이죠. 에? 이게 합이라고 하죠. 그럼 가끔 뭐 불합이가 뭐 몰랐든 뭐 의식적 불합이. 몰랐든 무의식적 불합의 이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요? 자, 무의식적 불합의에서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합의가 없는 데서 어떻게 이 취소란 말을 끄집어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뭘 예쁘게 한 거다? 이거 합체시킨 거죠. 불성립, 성립 후 뭐다? 1, 2, 3, 4. 이게 총칙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1번 있죠? 미피피는 첫 번째 능이 아니고 두 번째 능이었지. 무효가 아니고 뭐다? 취소. 근데 첫 번째 능력 없을 때는 무효. 됐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나 취소는 법률 행위가 뭐 한 후? 성립한 후의 문제라고 돼 있죠?
무효가 저기서 2번이고 취소가 3번이야. 2번, 3번은 뭐 한다면 모습이다. 성립한 다음에 모습이죠. 자, 16페이지 가보세요. 16페이지 왼쪽에 기출 있을 겁니다. 기출에 뭐 나옵니까?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 목적물 X토지 집원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의 목적물을 무슨 토지로? 자, 거기서 잠깐 조심할 것이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매매에다가. 어디다가? 당사자 일방이 X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했죠. 그리고 X토지 관련돼서 대금 주기로 약정해서 효력이 생겼죠. 근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표시했다고? 그럼 Y토지 계약서는 있어도 Y토지 계약은 여기다 어디다 붙여야 돼요? Y토지 계약서는 있어도요. Y토지 뭐한 적은 없어. 약정 약정한 적은 없잖아. 그럼 Y토지는 여기다 붙이는 거죠. Y토지 매매는 계약서는 있어도 뭐다? 불성립이지. 근데 불성립했는데 이거 차고 취소 쓰면 논리가 안 맞지. 그러면 X토지는 어디다 위치시켜야 돼? 아니, X토지 재산권 약정 약정 효력이 생겼잖아요. 뭐가 없어도. 그럼 X토지는 4번이란 말이요. X토지 매매는 퍼펙트 뭐하다? 그럼 X토지 매매 이거 가면 안 되겠네. 이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둘 다. 설령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도 뭐할수 없다. 착오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어. 그럼 그 문장에 착오를 일으켜 할때그 착오는 뭐다? 아니, 그 착오는 우리가 말하는 착오가 아니야. 그건 착각을 일으켜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뭐 일으켜서? 착각. 따라서 거기 보시면은 성립하여. 그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뭐할수 없다. 그래서 그 오표시 무의 판례 있죠? 저기다 딱 대입하면 답이 금방 떨어져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뭐에 관한 거? 성립인지, 뭐에 관한 거? 효력인지, 그걸 집중적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아셨어요? 네, 지우지 마시고요.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